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4월 첫째 주 애틀란타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한국일보에 보면 조지아 자택 대피령 잘 이해하기 쉘터 인 플레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택 대피령, 집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면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거를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은 4월 3일부터 13일 저녁까지고요. 자택 대피령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점이나 약품, 병원, 필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맞는 도로에 있어야 되겠죠. 문을 닫는 업종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영화관, 미용실, 뷰티샵, 이발관, 마사지샵 다 문을 닫아야 하는 거고요. 식당인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식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픽업이나 배달 서비스는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할수 있는지 여쭤보는 사람들 많은데요. 운동은 할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6피트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10명 이상의 모임은 절대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나 예배, 모임들이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면 가능하지만, 사실 안 하는 게 좋겠죠. 많은 지역 교회나 성당 또 절의 모임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은 바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1200달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많이 나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나왔습니다. IRS에서 13일에서 17일 자동 이체된다고 합니다. 즉, 저희가 납부하는,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소득에 따라서 최대 1200달러, 16세 이하는 500달러씩 현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이게 들어오면 좀 숨통이 네, 열리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서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사실 쓰지 말라고 2월, 3월 한국이 그렇게 복잡할 때, 시끄러울 때, 마스크 아무 소용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 마스크라도 쓰라고. 저도 천 마스크에 페이퍼 타월 3개 겹쳐서 쓰고 지금 마트 갔다 왔거든요. 네, 지금 천 마스크라도 정안 되면, 저희 머플러에다가 페이퍼타월 3개 접어서라고 또 하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국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집콕 자녀를 위한 가상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애틀랜타 박물관 웹사이트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4월 동안 금요일 오전 10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무료로 어린이 박물관, 아쿠아룸, 동물원, 하이뮤지엄 등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투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아이들이 없지만 제가 금요일 날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 한번 꼭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 아들, 큰아들이 또 운동하자 그래서 같이 밖에 나왔습니다. 저 끝에 운동하고 있는 아들이고요. 지붕 밑에 피해 있어요. 왜냐면 조지아가 지금 4월 달이 보이시나요? 꽃가루라 그래서 온통 이 노란색 꽃가루가 말도 못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알러지가 없는데 올해 들어서 알러지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오기만 하면 눈, 코, 입이 따갑고 약간 시린 느낌? 네. 보통 한 3년 안에 알러지가 생기고 안 생기면 안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 14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서야 알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에 누가 옷을 버렸나 봐요. 보이시나요? 지붕에도 이 노란 게 먼지가 아니라 다 꽃가루예요. 4월 달은 다 온통 이렇게 꽃가루 천지거든요. 이제 아들이 운동을 다 끝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만불 융자. 그 융자를 받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고 안 갚고 월급을 준다든가 또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면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불 융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업원만 처음에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또 요즘 이번 주에 들어서 새로 알게 된게 저희 주인 같은 경우도 일을 못 하니까 수입이 없게 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회계사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하루 다르게 법들이 바뀌고 하루하루 다르게 혜택들이 막 주어져서 사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저희도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사실 회계사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네, 그럼 저희 글루스하고 수환이 한인타운